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중앙일보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방송 준비를 처음 딱 시작했을 때는 그런 오피니언 코너에 가장 우측 상단에 있었는데 그 다음은 그냥 숨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북한 도발보다 더 심각한 것은 북한 도발보다 더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중앙일보의 칼럼니스트들 가운데서도 아마 이 장세정 논술위원이 조금 이렇게 연배가 높을 겁니다. 북한 도발보다 더 불안한 것은. 그래서 제가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가지고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하고 일치해서 장세정 논술위원이 무슨 말씀을 하셨나 이렇게 한번 들여다가 보니까 이제 서해 수고의 날이 아마 22일인데 정말 나라가 이 북한 도발 당하는 것보다도 원내에 북한을 추종하는 그런 인물들이 합법적인 수단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걱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오네요. 온갖 기이한 수사법을 동원한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협박보다도 한국 사회를 더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다. 우리 내부 질서를 교란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한 행태들이다. 과거에는 극소수였지만 지금은 사회 전반에 편향된 이념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 옳은 이야기죠. 뭐 이번에 또 비례대표를 통해 가지고 통진당 출신들이 다수 이제 들어가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결론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 22일 날 후보 등록이 마감되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시작됐는데 유권자로서는 어떤 나라를 맡는 건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드시 투표해야 되고 대한민국을 안에서 흔들고 헌법 가치를 망가뜨리는 세력은 걸러내야 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위험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건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의무다. 마침 오는 26일은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난 날이다. 그가 이 땅에 전수하고 뿌리내린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새삼 되새긴다. 이렇게 여러분들 다 한국의 칼럼니스트들이 이렇게 좋은 글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여러분 결론은 뭔가 하니까 선거가 장악된 것은 일체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사회가 미쳐버린 거예요. 사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 당연히 북한 도발보다 더 위험한 것이 선거를 장악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해서 뭐 유권자들이 여러분들 표를 잘 던져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큰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언론계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뭐죠? 선거가 조작되고 선거가 장악된 것을 누구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벌을 앞으로 어떻게 받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돌아가신 이승만 대통령을 부르짖으면 뭐 할 겁니까? 건국전쟁이 열풍을 부는데 그래서 건국전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노예들이 다 되게 생겼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건국전쟁을 통해서 이런 눈물을 흘리지만 자기가 선거 부정이 일어났으니 뭡니까? 참정권이 박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쉬쉬쉬쉬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기가 찬 이야기죠. 여러분 보신 적이 있지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의 부산특별시에
205개 읍면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에 한 군데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더불어민주당 측에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듬뿍 넣어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플러스 값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확률로 따지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각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을 205개 곱한 그런 확률이 이 미친 확률이 이렇게 선거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선거를 아무것도 뭐죠? 제도를 수선하지 않은 채 4월 10일 총선을 여러분 맞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제 생각은 정신병원을 가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아니면 본인의 무지함에 대해서 머리를 가지고 뭡니까 땅바닥을 내리쳐가지고 뭡니까 피를 좀 흘리든지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전투표이랑 당일투표 사이에 이렇게 무지막지한 차이가 납니까 10.94 이거는 통계학 교과서를 다시 써도 이렇게 나올 수 없는 수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평균적으로 205개 읍면동에서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0.94% 높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10.15% 낮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숫자가 동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들 누가 이기는 겁니까? 더불당이 전부 다 플러스 값입니다. 중구 조항동 15.4% 플러스 중구 동강동 플러스 14.1% 중구 대청동 플러스 16.1% 국힘당은 전부 마이너스인 겁니다. 이런 선거를 가지고 선거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선거를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윤 대통령께서 2년 동안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본인이 임명한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가가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을 수 없고 인쇄날인을 계속해야겠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김소연 변호사는 썼겠지만 저는 윤 대통령을 위한 변호를 쓸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예. 윤 대통령을 위한 비난은 글을 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방치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4월 10일 총선 결과는 걱정한다? 당연히 걱정되겠죠. 숫자를 만드니까 사람들 인생 그렇게 살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나라를 지키는 것이 다 모든 사람들의 그런 의무인데 국민들은 먹고 살기 바빠서 이름 조금 그렇다고 치더라도 언론의 여러분들 중요한 칼럼을 통해서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서 나라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비양심적이고 부정직하고 부정의하고 타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되겠습니까? 본인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나라를 선거 부정이 고착화된 나라를 이런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그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만드는데 무슨 수로 너희들이 이길 거고 예, 역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에 두 사람이 올 때마다 뭡니까 한 장을 집어넣어 준 거 아닙니까 몇 장 집어넣어 줍니까 38,306표 그 가운데 간내 사전투표는 37,771표 그다음에 뭐 380몇 표를 뭐죠 거소투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준 거죠 2022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태우 국힘당 후보가 이길 때는 여러분 몇 장을 집어넣었습니까 사전투표장에 9명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 한 표를 더불당 후보한테 집어넣어 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여러분들 왜 9장당 한 장을 집어넣었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밖에 가서 눈치를 확 본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밖에서 눈치를 확 봤으니까 대통령이 확 결심만 했으면 다 고칠 수가 있었던 거죠 윤 대통령이 입이 천 개 만 개라도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겁한 사람인 겁니다 대통령의 직무를 완전히 방기하고 유기한 사람인 겁니다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어떻게 뒤집겠습니까 선관위 사람들이 이걸 뒤집어 읽겠습니까?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작해서 발표해서 당당하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것을 다 받아가지고 찾아낸 규칙인 겁니다. 규칙을 가지고 여러분 데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데이터를 분석하면 규칙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런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벌 받겠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본방송 여러분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방송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 광고 메시지 하나 여러분 전하고
다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덕영 감독이 한 건국전쟁이 이제 참 많이 영화를 봤죠. 이제 활자를 가지고 나는 김덕영 감독이 이렇게 글도 잘 쓰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상에 담을 수 없는 영상은 뭐 한 50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킹덤 북스에서 이 건국전쟁이라는 것을 이렇게 내셨으니까 나라 앞날을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